12가지 나가고요. 그날그날 반찬이 좀 틀려요.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이제 고추 삭힌 거 마을에 수확해서 하는 거거든요. 고추 삭힌다고. 쪼개하고 이렇게 나가고요. 밥은 신동진만 써요. 쌀. 예. 그렇게 나가고요. 버섯하고 돼지고기 갈은 거 넣고 쌈장을 만들어요. 강된장. 기본적으로 찌개랑 강된장이 나가고요. 찌개는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청국장, 된장찌개 뭐 이런 것도 나가기 때문에 기본은 김치찌개는 무료로 드리는데 찌개를 뭐 청국장이나 된장찌개를 변경하시면 추가로 3,000원을 받고 있어요. 제육은 저희는 하루 동안 숙성을 해요. 간도 좀 배고 이제 좀 맛도 있고 잡내도 잡느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국물 없는 제육이기 때문에 기름을 넣지 않아요. 국물 넣지 않고 그냥 물엿만 조금 넣고 물로 볶아요. 김치찌개를 드리는 이유는 강된장이 나가기 때문에 뭐 청국장이나 된장찌개가 나가면 뭐 좋아하시면 드셔도 되는데 좀 맛이 겹치기 때문에 김치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치찌개 저렇게 가마솥으로 끓여서 그때그때 섞어서 드리고 있고요. 멸치 육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돼지고기도 앞다리살만 쓰거든요. 앞다리살은 좀 담백해요. 기름이 적고. 돼지 기름이 녹으면 이렇게 좀 식감도 안 좋고.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건 제 취향인데, 그 기름을 일부러 안 써요. 그리고 고기도 앞전지나 앞다리살 이렇게 좀 기름이 적은 부위를 쓰고 있어요. 맛은 매끼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보통 그냥 보통으로도 드시는데 좀 맵게 해달라 그러면 안 매운 고춧가루를 쓰고요. 맵게 해달라 그러면 청양 고춧가루를 쓰고 그렇게 해요. 근데 거의 다 된 거거든요. 나는 국물이 전혀 없는 거고요. 제육쌈밥은 이렇게 나가는데 가끔 국물 있는 제육볶음을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는 콩불이라고 해서 콩나물 고추장 불고기 냄비에 끓이면서 드시는 메뉴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런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국물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은 겨울에 또 이제 밥 비벼 드시고 그런 메뉴로 쓰시고요. 보통 이거는 저희 시그니처 메뉴예요. 저희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가요.